내일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도 알아봐야겠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에 좀 시초가 공략을 해볼까요? 네, 대한전선 가져와 봤습니다. 초고압 케이블을 주력을 하는 전선 기업인데 구리를 활용해서 전선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최고가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닥터쿠퍼라고 불릴 정도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건설이라든지 다양한 산업군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방산업이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그 인프라 투자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30%와 20%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 수주가 확대되면서 실적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올해 약 1,900억 원대의 수주액을 달성을 했는데 그 외로도 추가적인 수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재생이라든지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초고압 케이블이 들어갔다 보니까 해상풍력 관련해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1조 2천억 달러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적인 증가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서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자금을 확보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첫 생산 공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초고압 케이블 공장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 시장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속적인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좋겠지만 1800 라인까지 분할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2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인 나와준 대한전선입니다. 지금 기관 쪽의 매수력도 좋은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는 0.27% 떨어지면서 1865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23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봅니다.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로봇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로봇 섹터는 3월 중순부터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강력한 상승력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TPC도 상승력이 잘 나왔는데 저는 이제 후발주로 날아갈 수 있는 로봇스타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로봇스타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로봇 관련주에 속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제조용 로봇, 산업용 로봇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LG전자의 자회사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면은 총 자산이 1200억인데 부채가 386억밖에 되지 않아서 로봇 관련주들 중에 재무구조가 가장 좋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로봇 관련 기업들은 이제 영업이익 흑자를 내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이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고 2022년에도 흑자폭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무구조적 측면 그리고 대주주 LG전자의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장기적 관점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든 산업 현장에 지금 활용이 되는 공장 자동화 제조용 로봇을 개발까지 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스테이지 FPD 장비까지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산업군에 상관없이 모든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시세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긋하게 현재 가격 24,700원 이하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손절 라인을 제가 짧게 24,4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는데 한 24,000원 정도 부근까지 보시면서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짧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대략 한 26,800원 정도 라인까지 짧은 단기 상승력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돌파할 시에는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정책수의 기대감을 로봇 관련 기업주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2%의 상승력 보여줬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목표가 26,800원으로 1차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